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다양한 신규 코인을 선보였습니다. 신규 코인은 업비트와 비트렉스에서 연동 가능한데요. 최근 비트코인의 대대적인 상승세와 함께 알트코인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신규 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신규 코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브스입니다. 오브스는 다른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확장성을 더해주는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무작위 지분 증명을 활용해 적은 노드로도 높은 보안성과 높은 탈중앙화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오브스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토큰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이를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오브스는 뎁마다 독자적인 레인을 할당해 다른 뎁에서 발생한 오류 과부하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들이 뎁 개발하면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다음으로 베리블록입니다. 베리블록은 혁신적인 POP 합의 알고리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완전한 분산과 투명성을 높이는 허가형 방법으로 다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보안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기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베리블록 프로젝트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부터 50개국 이상 수천 명의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600만 개 이상의 POP 트랜잭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최대 트랜잭션 수의 절반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디시전 토큰이 있는데요. 디시전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 및 의사결정 플랫폼인 호라이즌 스테이트에서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호라이즌 스테이트는 투표자 신원이 보호되고 결과의 무결성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해킹이 불가능한 투표 시스템입니다. 투표자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원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투표자의 신분은 익명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투표를 집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신뢰성을 보장하고 결과의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르고를 들 수 있는데요. 아르고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각각의 장점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입니다. 아르고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에 연결하길 원하는 기업들에게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빠른 성능과 안정성, 쉬운 사용성을 두루 갖춘 퍼블릭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구축된 분산형 생태계를 지향하는데요. 개발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 기업들에게 퍼블릭 인프라에서 덱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체인이 있습니다. P체인은 EVM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멀티체인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메인체인과 여러 개의 파생체인으로 구성됩니다. PDBFT라는 PBFT에서 더 발전한 자체 합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중앙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거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용량과 트래픽의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P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제공하는 툴킷을 활용해 BCH,